상결이는 DHL에서 뭐 배웠어요? 뭐를 만들자라. 그렇죠. 같이 뭐뭐 하자고 하는 거 배웠어요. 우리 같이 뭐 해보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네. DHL 먼저 나와 있는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Let. Okay.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저녁 식사. 진짜 디너. D-I-N-N-E-R. 그렇죠. 오케이. 얘는 할까요? 샌드위치스. 샌드위치스. S-A-N-D-W-I-C-H-E-S. 그렇죠. 샌드위치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올려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여럿일 때 이렇게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는데 얘는 ES를 붙이는 거예요. 점심 식사. 점심식사 lunch. L-U-N-C-H. 그렇지. 아침식사. 아침식사 breakfast. Breakfast. B-R-E-A-K. F-A-S-T. 오케이. 오늘도 아깝네요. C는 없습니다. K가 그 소리 했어요. Breakfast. 니까 네. 오케이. 그럼 great. great. G R E A T. 그렇지. 그럼 make. make. M A K E. 그렇지. cookie. cookie. C O O K I E.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 I D E A-R. 오케이. 아닌데요. 아이디어이 아니구나. 아이디어이 아니고 아이디어죠. 오케이. 브렉퍼스트하고 아이디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또 나오니까요. 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기르세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7. 자,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Make 뜻이 뭐예요? 만들다. 만들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뒤에 뭐가 있으면? Let's 뒤에.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 우리 같이 놀자. Let's make play. 응? Let's play 하면 되겠죠. Let's 뒤에 make. 놀다 라는 하다시를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우리 도와주자. Let's help. 그렇죠. Let's help. 우리 뛰자. Let's run. Okay. Play 뜻이 뭐예요? 놀다. 얘는? 가다. Help. 돕다. 돕다. 뛰다. 그렇죠. 전부 다 하다시죠.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같이 하자고. 네. 오케이. 제안했으니까 제안에 대해서 그러자, 아니 싫어 뭐 이럴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Great. Great idea. Good idea. Sounds good. Great. 오케이. 계속해서 또 뭐 하자 그러네요.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또 좋다고 받아들이네요. Great. Great idea. Good idea. Great. 다음에 이번에 쿠키들을 만들자.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니까 뭐라 그런다. Great. 뭐라고? 아, great. Good 또는 idea. Good idea. 근데 왜 good great라고 썼어요? Good은 지운 거예요. Good idea. 됐습니까? Good idea. 아까 배웠던 idea, 스펠링 틀렸던 거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okay. 시험지 됐나? 네. 오케이, 앉으세요.